시민단체가 자객이 안 되는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부당한 채용 과정으로 임명된 센터장은 사퇴하고 시장은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주무관과 팀장은 분명히 자격이 안 된 사람이 등록했다고 보고를 했을 겁니다. 윗선의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는 게 우리들의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7월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공고를 낸 뒤 단독 응시한 A씨를 센터장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A씨가 자원봉사 경력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채용 취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순천시에 주문했습니다. A씨를 서류 심사에서 불합격 처리하지 않은 해당 공무원은 관련법에 따라 경징계 이상 조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날 시민단체 기자회견 직후 순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센터장 채용 법령 해석에 착오가 있었다며 담당 공무원을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센터장 채용 취소는 부당 해고 소송 가능성이 있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조만간 입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5월 23일 날 통지가 됐는데 이번에 또 이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일방적 해고나 뭐 부당 해고 소송 관련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법률적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시민단체는 순천시장이 센터장 채용 비리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해 파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